이마트 24 편의점에서 이렇게 애들을 사왔어요. 이거 사러 갔다가 애들이 두개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솔트 카라멜이랑 레드 벨벳이랑 바닐라 무스. 그 라즈베리 무슨 맛? 그거는 사람들이 사지 마라고 얘기해 주셔서 안 샀습니다. 자자, 핑크 오레오. 핑크색이 안에 초록색이에요. 이거 이쁘죠? 뭐가 들어있지?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 녹차 맛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찐 녹차 맛이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식품 안전 관리 인증했대요. 뭔가 요거 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 보여. 먹어볼까나? 아, 맛있겠다. 녹차 좋아해요. 저는 쑥라떼도 좋아하고, 녹차 말차 라떼도 좋아해요. 말차가 녹차보다 더 쫀득한 것 같아요. 요거 두개 들어있지요. 핑크 오레오 쿠키.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쁘죠? 아름답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녹차 냄새 나요. 녹차 냄새 나. 이렇게 있습니다. 맛있겠죠? 먹어야지. 녹차 맛. 쌉쌀한 녹차 맛. 이거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1,800원 주고 샀어요. 이거 맛있다. 담대 녹차 맛 나서 맛있어요. 몰라,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씁쓸한 맛이 좋아요. 어릴 때도 쑥은 좋아했는데. 이쁘고 맛있어요. 좀더 저렴하다면 자주 사 먹을 것 같아요. 바닐라 무스 있고, 레드 벨벳 있고, 소트 캐러멜 있는데, 소트 캐러멜 초콜릿이 약간 저한테는 약간 럭셔리한 느낌이었어요. 소금이라니. 카라멜에 중량은 100g이에요. 이거는 뭐였지? 이건 84였어요. 이게 더 무겁다. 이거는 핑크색 오레오 찾으려고 당근마켓에 물어봤거든요. 근데 편의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죠? 여기 간 김에 요거 오레오가 두개 하면 하나 공짜로 준다고 해서 샀어요. 하나에 1,800원, 1,800원 하니까 3,400원? 6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렴하게 샀어요. 이건 노란색. 아까 요거는 초록색은 이렇게 됐어요. 이쁘죠, 그래도? 한번 먹어볼까? 얘가 더 무겁네요? 이거는 100g이니까. 얘는 94g. 얘는 84. 얘도 84. 이거 두개84. 그리고 얘 카라멜이 제일 무겁고, 얘들이 제일 가볍고, 얘가 중간. 스베리 맛은 지인이 되게 맛없다 그래서 절대 안 샀어요. 맛이 많이 맛없다 그래서 살수 없었어. 맛없는 거 먹으면 안 돼. 요거는 검은색입니다. 요거는 핑크색이었는데, 요거는 검은색에다가 안에가. 오, 이거 뭐야? 이거 향 진짜 진한 향기 나요. 이거 완전 진한 카라멜 향기. 약간 핫초코 그런 거. 라떼 느낌. 카라멜 라떼 느낌. 향이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색깔도 여기 완전 진해. 원래 하얗잖아요. 보통 오레오는 거무고 안에는 하얀데. 맛있다. 소금이 들어가면 카라멜에 더 단맛이 난다던데? 짭짜로비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이거 사 먹어야 돼, 사람들. 이거 완전 달음. 이제 어떤 거 먹지? 이거 먹을까나? 레드 벨벳? 빨간색. 벨벳. 벨벳이 그거 뭐잖아요. 그 천인데 이렇게 버들버들한 천. 럭셔리해 보이는 천. 빨간색이면 더 진하고. 아름답죠? 그게 생각이 나네요. 빨강색 케이크인가 봐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레드벨벳 케이크를. 색깔, 색깔. 아,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이쁘다. 짜란. 짠. 허여면서 단 향기 나요, 요건.
짠, 이쁘죠? 이건 안에는 하얀색이요. 레드벨벳 그 케이크가 아이싱이 바깥에는 하얀색이고 안에는 뻘꾸스름이 해서 이것도 약간 빨간색, 갈색, 레드 브라운 느낌이 나네요. 브라우니 레드. 코코아 분말 여기는 1.9. 아, 크림치즈. 아, 여기 크림치즈 아이싱이 약간 콤콤한 향기. 왠지 이거 보니까 콤콤한 향기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크림치즈라니. 크림치즈 들어간 케이크는 맛있죠. 이거 보고 먹으니까 왠지 그런 맛 나는 것 같기도. 이거는 다른 것보다 더 씬. 얇아요. 날씬해. 더 얇고 더 바삭하게. 바닐라 무스 맛. 다른 거는 다 요거 식품 안전 관리 인증 있는데 얘는 없어요. 왜 없지? 먹어봅시다. 더 얇고 더 바삭하게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오레오 이거 100g이었잖아요. 카라멜은 내가 두개 먹었으니까 이건 5개 들어있고 그 레드벨벳이랑 핑크는 이거 4개씩 들어있어요. 그럼 5개. 한 개씩 더 들어있네. 어쩐지 무거워서 그런가 봐. 그리고 씬즈는 오레오 씬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들어있어요. 근데 얄부리한 거. 이쁘죠? 또 비교해볼까? 색깔은 똑같은데 이게 얇기가 차이가 나죠? 한번 볼까? 이렇게 있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두 배다, 두 배. 두배 하면 이게 좀더 크네요. 두 배는 아니지, 거의 두 배. 차량! 이제 서서히 배가 불렀어요. 여섯 개를 먹은 이제 씬즈로 마무리를 하죠. 이거 바닐라 향기 나요, 이거는 확실히. 바닐라 무스 맛이니까. 은은한 바닐라 향기. 이것도 맛있네요. 천연향료 바닐라 추출물 0.01%. 이거 뭔가 되게 무난하게 먹기 좋아요. 1등, 2등, 3등, 4등 해볼까나? 이거는 되게 달가서 맛이 맛있고, 이건 녹차라서 씁쓸해서 맛있는데, 둘다 맛있는데, 이게 더 이쁜데, 이건 더 많이 들어있지만, 그리고 맛이 더 있었던 것 같아. 완전 단거 먹고 싶을 땐 이거 약간 간단하게 죄책감 덜 느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땐 이거? 녹차 맛도 맛있는데 전 솔트 카라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핑크색. 왜냐면 핑크색 녹차 맛 나니까. 그 다음에 씬즈 바닐라 무스. 그 다음에 레드벨벳은 별로 그렇게 막 뛰어난 맛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1등, 2등, 3등, 4등. 얘는 안 먹을 것 같아, 다시는. 얘는 가끔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레오 사 먹을 때. 이걸 오레오 대신에 이걸로? 이게 제일 달달해서. 이걸로 치즈케이크 만들어 보세요.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안녕. 게으른 민달팽이. 바이바이.